안녕하세요 여러분, 벤스타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트 프린트라고 알고 계시나요? 도트. 이렇게 택배 송장이나 영수증을 프린트할 때 잉크나 레이저 방식이 아니라 종이에 점을 찍어서 출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도트 프린트라고 하죠. 그래서 따로 토너나 잉크를 교체할 필요는 없이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출력한 프린트는 USB 연결 방식이라서 컴퓨터에 바로 꽂아주기만 하면 인식을 해요. 하지만 구형 프린터에 보시면 USB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패러럴 방식으로 되어 있는 프린터가 있을 거예요. 컴퓨터 메인보드에 이렇게 패러럴 포트가 있으면 바로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요즘 출시한 메인보드에는 대부분 패러럴 포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패러럴 포트가 달려있는 PCI 카드를 메인보드에 꽂아주면 패러럴 포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으로는 한쪽은 USB, 한쪽은 패러럴 포트로 되어 있는 커머터를 연결해주면 돼요. 그럼 한번 연결해볼까요? USB 쪽을 컴퓨터 연결해 줄게요. 연결하면 컴퓨터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치 관리자에 가보면 이렇게 USB 인쇄 지원 포트가 생겨요. 그러면 드라이버가 잡히면 바로 프린트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돼요. 웬만한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USB 인쇄 지원으로 연결을 할수 있지만 정말 오래된 구형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USB 인쇄 지원 방식으로 연결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잡히지만 막상 프린트해 보면 인쇄가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LPT 방식의 컨버터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USB 인쇄 지원 포트로 대부분의 프린트는 사용하기 가능하지만 구형 프린트는 LPT 방식을 생성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장치 관리자에 LPT 탭이 생겨야지만 구형 프린트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연결하고 나서 프린트가 안 된다고 하면 LPT 방식의 컨버터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최근에 출시한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USB 포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USB 통신으로 연결해 주면 되지만 바코드나 영수증을 인쇄하는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컨버터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